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참그 어느 정도 희미하게나마 뭔가는 알고 계세요. 근데 막상 이제 제가 또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 개념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주식 투자는 어쨌든 1부터 뭐 10까지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가 1이든 2이든 3이든 그 숫자의 개념을 명확히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응용해서 내가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데 이번 3프로TV 주식 대학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점을 해결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강의를 만들게 됐고요. 그 내용에는 뭐 기초적인 부분도 있고 약간 고급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이 강의를 전체적으로 수강을 하고 나시면 분명히 좀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1부터 10이 가지는 그 숫자의 의미, 그러니까 주식 각각의 뭔가 의미를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는 기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저의 사실 15년 정도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식 계약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초를 좀 확립하시고 투자 능력을 한번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3프로TV 주식 대학 강의 많은 또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타겟팅할 게좀 잡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냐면 5년 정도 이내 그분들 대상으로 좀 사실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물론 뭐 10년, 20년 하신 분들 중에도 내가 주식을 참 개념 정리가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전 충분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의 초점은 되도록 되게 쉽게 주린이 분들 대상으로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점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기술적 분석, 뭐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전자공시, 제일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네 번째가 실전매매인데 각각에 맞게 그러니까 그 강의 안에서도 다 기초적인 부분, 또 중급 부분, 또 아니면은 고실력자분들이 좀 들을 만한 약간의 그 고급적인 부분도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아울릴 수 있는 강의지만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 놨으니까 주린이 분들이 모두 다 한번 시청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주식 투자 한번 스킬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0년은 사실은 그 전망이 무색할 정도로 모두가 좋았습니다. 모두가 수익을 내고 정말 좀 편안하게 뭐 들고만 가면 수익을 냈던 시장인데 2021년은 사실상 난이도가 되게 높거든요. 하반기까지 봤을 때뭘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상담을 받아보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한 1시간 넘는 강의를 통해 가지고 올해 반드시 하반기까지 봐야 될 그런 업종들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제가 좀 선호하는 탑픽 종목들도 좀 공개를 해드리고 또 시장을 제가 사실 그동안 되게 좀 강세론자 입장에서 많이 봤는데 강세론자 입장에서 앞으로도 제가 뭐 보는 뷰라든가 아니면 또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라이브를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분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를 하는 거죠. 올해 2021년. 2021년은 실적 장세라고 많이들 보세요. 그럼 중요한 게 실적 아닙니까? 근데 그첫 단추를 굉장히 잘 깨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같은 대표 기업들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너무나 그 단추를 잘 깨졌습니다. 이걸 신호탄으로 해서 나머지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그림들을 그려줄 것 같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가는 저는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 기업들이 그 전망했던 그런 수치보다 얼마나 잘 나오느냐인데 이 수치가 아마 제가 봤을 땐잘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통계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 1분기 기업들의 이익은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1분기 실적을 어쨌든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해 전체적인 그림은 굉장히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갈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한번더그 긍정적으로 보시고 1분기 실적을 통해서 한번 2021년도를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